오늘은 뽀로로가 되고 싶어하는 펭귄 종이접기를 해볼 거예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완전히 접지 말고 살짝 자국만 주시고 그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접은 곳을 중심으로 양옆을 접어주세요. 중심선보다 조금 위로 접어주시고 돌려서 완전 반으로 접어주세요. 돌려서 선 3개 중 바깥쪽에 있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돌려서 보면 펭귄의 머리 모양이 돼야 해요. 반대도 똑같이 접어주시고 돌려주면 펭귄 머리가 나왔죠? 아까 접은 부분을 밖으로 접어서 날개가 되게 해주세요. 안쪽으로 조금씩 접어주면 작은 날개가 돼요. 양쪽이 잘 맞게 접어주시고 모서리들 모두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다리를 뿅! 주둥이 짠! 펭귄 완성! 눈이랑 붉은 뺨을 그려주시면 펭귄 완성! 작은 펭귄, 색이 다른 펭귄도 만들어서 펭귄 가족을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뽀로로가 되고 싶어하는 펭귄 종이접기를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쉽게 잘 따라할 수 있겠죠? 구독 꾹, 좋아요 꾹. 그럼 다음 종이접기 영상에서 만나요.